오늘은 복학2의 VM221이네요. 열심히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크고 작고 길고 짧고 뭐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big small long shirt. It's a big small long shirt. 뭐라고요? Big small long shirt. Big small long shirt. Big small long short. Big의 뜻은 큰. Small은 작은. Long 긴. Short 짧은. 짧은. 그래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무슨 시예요? 어떤 다 어떤 시죠? 눈치 챘네요. Big, small, long, short. 오케이, 그는 큰 눈을 갖고 있어요. He has big eyes. 그렇죠, he has big eyes. He has big eyes. 오케이, 그래서 he의 뜻은 그는 그가 has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가 뭐 하고 있다라는 말을 영어에서 먼저 시작해요. 누가 뭐 한다. Big은 큰, eyes는 눈, 들. 오케이. 그러면 이건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 영어는 누가 뭐뭐 한다를 이렇게 붙여놔요. 우리말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그는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영어는 누가 뭐 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무엇을 갖고 있대요? Big eyes. 어떤 눈? 큰 눈. 똑같이 어떤 시는 이름 시를 꾸며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뭐 만든다? 어떤 것을 만든다? 어떤 다가 아니고 이건 어떤 눈? 큰 눈. 그러니까 He has big eyes. He has big eyes. 오케이. 그래서 She has small eyes. She has small eyes. She has small eyes. 오케이, 그럼 small의 뜻은 small, 작은. 그러면 반대말은 큰. 영어로 big. big이죠. big하고 small은 서로 반대말 관계죠. 오케이. 네, has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면 has의 뜻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근데 뜻은 have하고 똑같은데요. have도 가지고 있다는데요. have는 I, you, we, they랑 같이 쓰요. they have, I have, you have, we have. has는 he나 she나 it과 함께 사용합니다. he has, she has, it has. 뜻은 똑같은데 함께 사용하는 녀석이 다를 뿐이에요. she has small eyes. 그 다음에 그는 긴 다리를 갖고 있어요. He has long legs. 뭐요? He has long legs. 그렇죠. 다리를 깜빡했네요. 다리는 뭐다? leg. leg.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He has 무엇을? long legs. leg가 다리. 무슨 시죠? 무엇이니까 이런 식으로 무엇을 갖고 있다? 긴 다리를 갖고 있다. He has long legs. 그래서 어떤 시가 하는 또 다른 역할인 그동안은 어떤 시 앞에 be 동사를 써서 예를 들어서 it is long 하면 그것은 어떻다? 길다. 하다시 되는 것도 주로 봤죠. 어떤 시 앞에 be가 오면 합쳐서 하다시 어떻다가 된다는 거였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어떤 것을 만들고 있죠. 어떤 시 뒤에 이름시가 오면 어떤 것, 어떤 다리, 긴 다리 이렇게 돼요. 어떤 시는 이름시를 꾸며줄 수도 있다. He has long leg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짧은 다리 갖고 있어요. She has short legs. 그렇죠. She has short legs. She has short legs. 오케이, 그럼 short의 뜻은 짧은. 짧은이라는 어떤 시고 반대말은 영어로 long이죠. short하고 long도 반대말. big, small 반대말이고 short, long 반대말이거든요. She has short legs. 오케이, 그래서 단어 들어가겠습니다.
legs. 안녕하세요. 그래서 눈들 eyes. Eyes. 네, 작은 small. Small. 오케이. 그래서 형이라고 써 있으면 무슨 시다? 어떤 시? 그 다음에 귀들 ears. Ears. 큰 귀. Big ears. Big ears. 긴 귀. Long ears. Long ears. 임금님 귀는 long ears. 당나귀 mm-hmm. 길죠. 오케이. 그 다음에 피부. Skin. Skin. 무슨 시죠? 그치? Skin. 무슨, 무엇이니까? 그러면 하얀 피부. White skin. White skin. 검은 피부. Black skin. Black skin. 네. 긴 피부 이런 건 없겠죠. 이상하네. 오케이. 그 다음에 다리들. 다리들. Legs. Legs. 네. 그래서 긴 다리. Long legs. Long legs. Short legs. 오케이. 어깨. 쇼크치. Shou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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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옆가의 소리 쉬죠, 쉬, 쉬. 옆가의 소리 쇼죠, 쇼. 쉬오, 쇼. 그 다음에 무슨 소리 남았어요?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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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lders. 여러 개니까 S를 붙여서 shoulders.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짧은 short. Short. 네. 그 다음 얼굴. 얼굴. Face. Face. 네. 큰 얼굴. Big face. 짧은 얼굴. Short face. Short face. Face. 네. 그 다음에 아래로. Down. Down. 오케이. 그 다음에 오랜, 긴, long. Long. 오케이. 위로, up. Up. Up의 반대말은, down. Down. 오케이. 알겠습니다.